민씨 가문을 정리한 태종은 세자 문제를 매듭지으려 하였다. 충령이 딱 마음에 들기는 하는데 망나니 같았던 세자도 요즘은 마음에 드는 구석이 보이기도 하고 그거 참 어찌할 것인가. 태종은 일단 세자를 믿어보기로 하였다. 하지만 그 믿음은 늘 실망으로 돌아왔다. 수업 땡땡이 치고 사냥을 하러 가는 것도 이해하였다. 밤에는 담을 넘어 기생을 만나러 가는 것까지도 그러려니 했다. 혈기왕성한 나이다 보니 저러다 말겠지. 실컷 놀다 보면 언젠가 제자리를 찾아 돌아오겠지. 태종은 기회를 주고 싶었다. 장남이니까 적장자 계승의 원칙이 있으니까. 이 원칙을 깨뜨린다면 또 다른 왕자의 난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누가 장담하겠는가. 자신의 아들들은 그런 난세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았다. 강력한 왕권, 능력 있는 관리, 안정된 국가에서 마음껏 정사를 펼치게 하고 싶었다. 왕이 무언가 하려 했을 때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물려주고 싶었다. 그래서 왕권에 도전할 수 있는 민씨 가문과 공신들을 숙청하는 악역을 도맡아 했었는데, 원경 왕후의 통곡을 뒤로하며 처남들을 처리했었는데 정작 왕위를 이을 세자가 그러고 있으니 태종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셋째 충령은 달랐다. 어릴 적부터 충령은 될성 부른 나무였고 떡잎부터 달랐다. 배우는 것을 너무 좋아하여 한번 잡은 책은 달가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읽었다. 혹시 저러다 병이 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웠던 태종이 책 좀 그만 읽으라고 사정할 정도였다. 어느 날은 정말로 병이 났다. 그래도 충령은 책을 읽었다. 태종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충령의 방서책을 모조리 압수했다. 읽을 책이 없으면 좀 쉬겠지 싶었다. 하지만 충령은 병풍 뒤에 숨겨두었던 구서수간이라는 책을 마르고 닳도록 읽었다.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렇게 자질이 있는데, 모든 것을 갖춘 왕자였으나 가장 중요한 것을 갖추지 못했다. 장남이 아닌 그저 셋째 왕자. 과거도 볼 수 없고 벼슬도 알 수 없었다. 세자가 아닌 왕자들이란 그저 왕권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들. 차라리 양령처럼 여색을 탐하거나 사고나 치고 다니면 좋겠다 싶었다. 아니면 둘째 효령처럼 속세에 관심은 버리고 불교에 심취하여 쥐죽은 듯이 지내거나, 이도저도 아니면 넷째 성령처럼 너무 어리거나. 세자가 되지 못하는 왕자의 의무는 왕이 될 욕심도 그럴 능력도 없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했다. 그것이 유일한 의무였다. 그것만 보여준다면 여자 문제, 웬만한 사건 사고, 태종은 다 커버칠 수 있었다. 그런데 충령은 왕이 될 자질과 능력이 충만하다 못해 넘쳐흘렀다. 충령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것 자체가 세자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었다. 자신의 후대에 또 다른 왕자의 난이 일어나는 꼴을 태종은 보고 싶지 않았다. 아버지 이성계가 자식들끼리 피 튀기며 싸우는 모습을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 태종은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메어지는 듯하였다. 그래서 어느 날, 도야, 너는 책 읽는 것 말고 다른 좋아하는 것이 없느냐? 책 읽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상에는 책 말고도 재미난 일이 참 많다. 세자처럼 여인을 만나보는 것은 어떠냐? 원한다면 전국의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찾아줄 것이다. 별로 관심 없습니다. 사냥은 어떠냐? 말을 달리고 활을 쏘면 답답한 체증이 확 뚫릴 텐데. 사냥도 그렇게 좋아지는 않습니다. 그럼 책 말고는 좋아하는 것이 정녕 아무것도 없느냐? 음악을 좋아합니다. 여러 악기로 음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신기하고 재미납니다. 오, 그래, 음악 좋지. 다른 건 없느냐? 그림을 좋아하고 화초와 수석도 좋아합니다. 아주 바람직한 일이다. 도야, 이 아비가 팍팍 밀어줄 것이니 너는 그렇게 하고 싶은 것들이나 마음껏 하며 살아라. 단 하나 정치만 하지 말아라.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 소자, 잘 알고 있사옵니다. 그러나 아무리 송곳을 주머니에 넣고 숨기려 한들 삐져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었고, 망나니 세자와도 비교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세종은 정말 아무런 야심이 없었을까? 왕이 될 능력이 충만한데 형은 저렇게 개망나니인데 과연 욕심이 없었을까? 이런 일이 있었다. 학문의 깊이가 세자와는 차원이 달랐던 충령은 공적인 자리에서 세자와 대화를 하면 그 차이가 더욱 드러났다. 한마디로 대화의 수준이 달랐다. 신료들은 그러한 장면을 고스란히 목격했다. 그것은 몸을 낮추어야 하는 왕자가 오히려 몸을 세우며 신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자 봐라, 나는 이처럼 왕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 나중에 기회가 온다면 이런 나를 잊지 말아라. 그 마음을 태종도 눈치챘을 것이다. 태종은 세자에게 이렇게 말하며 묘한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다. 충녕은 앞으로 너를 도와 큰일을 결단할 아우인이라. 이런 일도 있었다. 인덕궁에서 왕족들이 함께한 잔치가 끝나자 또 예쁜 여인이라면 사족을 못쓰는 세자가 매형 200강의 첩인 칠정샘을 데리고 가려 했다. 충녕은 그 꼴을 두고만 보지 않고 세자를 나무랐다. 친척 중에서 서로 이같이 하는 것이 어찌 옳겠습니까? 또 세자가 새로 마련한 옷을 신하들에게 자랑하자 충녕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대놓고 충고하였다. 먼저 마음을 바로잡은 뒤에 용모를 닦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것도 열받는데 신하들은 오히려 충녕을 편들었다. 충녕 대군의 말씀이 옳사옵니다. 저하께서는 대군의 말씀을 새겨들으시옵소서. 세자는 태종에게 가서 충녕을 이렇게 비판하였다. 세상을 책으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봐야 충녕은 말만 번지르 하지 결정적으로 용기가 없습니다. 그 말에 태종이 답했다. 충녕은 겉으로는 유약해 보이지만 결단력에 있어서는 당할 자가 없는 아이다. 이러한 일들은 세자의 분노를 일으켰을 것이다. 세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훗날 내가 왕이 된다면 저 버르장머리 없는 충녕을 없애버릴 것이다. 이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충녕의 도발적인 행동들은 자신도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과정이었던 것 같다. 그것을 증명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가장 결정적인 일이 있었다. 충녕이 어느 날 의령 부원군 남제와 여러 사람을 불러 술자리를 베풀었다. 남제는 남은의 형으로 태종이 용상에 오르는데 큰 공을 세운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여러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이렇게 말하였다. 군왕의 아들이라면 누구나 임금이 될 수 있지요. 지금 대군이 학문을 좋아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 내 마음이 기쁩니다. 남제 자신은 물론이요 충녕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하는 위험한 발언이었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숙청되었던 공신들이 한둘이었던가. 심지어 표정관리 잘못해서 죽기도 하였다. 그런데 남제가 대놓고 여러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충녕이 임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단순한 실수였을까? 아니면 계획된 발언이었을까? 이때 충녕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당연히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꼬리 자르기를 했어야 했다. 세자가 민씨 형제들을 잘랐던 것처럼 말이다. 크게 꾸짖고 자신은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여러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 보여야 했다. 하지만 충녕은 그러지 않았다. 그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스무스하게 넘어갔다. 어쩌면 오히려 이를 키우는 것보다는 그것이 현명한 선택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렇다고 그냥 넘어갔다가 나중에 무슨 폭탄이 되어 돌아올지는 알 수 없었다. 태종 앞에서는 누구든 족치면 없던 일까지 술술 나오던 그때였다. 충녕은 최대한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태종을 찾아가 이 일을 넌지시 알렸다. 그랬더니 남제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냐? 그라옵니다. 하하하, 그 늙으니까 굉장히 과감하구나. 태종은 그저 웃고 넘어갔다. 이럴 태종이 아니었다. 공신들의 비리나 사적인 욕심은 웬만하면 눈감아 주어도 왕권에 대한 도전만은 결코 용서하지 않았던 그였다. 그랬던 태종이 이런 소리를 들었다면 당연히 노발대발하고 관련자들을 잡아들여 국문하고 없는 죄도 토하게 만들어야 했다. 토서를 받아내면 주위 여러 사람들까지 씨를 말려야 했다. 그럴 태종이 그저 껄껄 웃으며 자연스럽게 넘어간다. 이것으로 보아 이때 이미 태종의 마음속에는 충녕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그것은 신하도 마찬가지였다. 지나가는 신하를 세워 세자라고 하면 혀를 끌끌 찰 것이요, 충녕이라고 하면 얼굴 가득 미소가 가득하였다. 왕도 신하도 마음으로는 충녕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먼저 세자를 폐하여야 했다. 문제는 지금의 세자를 폐할 결정적인 이유가 아직은 없다는 것이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세자가 알아서 만들어 주었다. 1418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던 막둥이 성령대군이 12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태종과 원경왕후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다. 그 슬픔 때문인지 액을 막는다는 이유로 태종은 개경으로 옮겨 거처하였다. 온 가족이 슬퍼하고 모두가 자중하고 있던 그 민감한 시기에 태자는 또 유부녀 어리를 세자궁에 몰래 들여 사랑을 나누고 아이까지 낳았다. 태종은 너무나 격분하여 세자를 호출하였다.
세자는 오는 길에 충영에게 화를 내었다. 전하께서 어떻게 어리의 일을 알고 계시는가? 필시 내 놈이 아랜 것이랬다. 세자는 태종에게 호된 꼬지람을 듣고 한양에서의 근신을 명받았다. 하지만 세자는 그 말도 듣지 않고 다시 어리에게 달려갔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임금에게 항의문을 써서 자신이 뭘 잘못했냐고 따지고 들었다. 스스로 폐세자가 되어야 한다고 용을 쓰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세자의 모습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너무 막무가내여서 야사에서는 그가 스스로 세자 자리를 포기하고 충영에게 양보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일리 있는 말이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어쨌든 이 일은 결과적으로 태종의 결심을 도와주는 꼴이 되었다. 영의정 유정현, 좌의정 박은에게 세자의 항의글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폐세자의 절차를 공식적으로 밟는 태종의 첫걸음이었다. 세자가 이런 글을 올렸소. 어떻게 보시오? 신들은 너무나 황망하여 감히 아뢰지 못하겠나이다. 이런 세자가 장차 다른 이를 죽이고 살리는 권력을 얻는다면 나라가 어찌 되겠소? 신하들이 마음속 단어를 차마 꺼내지 못하자 태종이 명하였다. 지금의 세자를 어찌해야 할지 두 정성은 돌아가서 신하들과 의논해보시오. 그것은 세자를 패하겠다는 임금의 사인이었다. 아버지로서 먼저 그 말을 꺼낼 수는 없으니 신하들이 알아서 폐세자의 여론을 형성하라는 뜻이었다. 이에 육조공신, 상군 도총재부, 사원부 및 각 부서에서 합의한 글을 올렸다. 전하, 세자를 패하시옵소서. 태종은 결단하였다. 신료들의 의견이 이와 같으니 참담하구나. 이는 세자가 천명을 받아 더 이상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과인은 그대들의 청을 들어주겠노라. 세자를 패하노라. 그렇다면 세자가 되어야 할 다음 사람은 누구일까? 누구나 마음에는 충령이 있었다. 하지만 형식은 필요했다. 폐세자의 두 아들 중에 세자가 될 사람이 있겠는가? 아니 되옵니다. 아비를 패하고 그 아들을 세우는 법도가 없사옵니다. 적장자 승계가 불과하다면 마땅히 어질고 현명한 이를 세우셔야 하옵니다. 그 어질고 현명한 이는 누구인가? 그것은 전하께서 가장 잘 아시옵니다. 좋다. 그럼 내가 정하겠다. 나는 충령대군을 세자로 삼겠다. 신하들도 기뻐하며 답하였다. 신들의 뜻도 전하와 같사옵니다. 그렇게 충령은 다음 보위를 약속받았다. 그런데 폐세자 양령은 의외로 담담하였다. 보통이라면 이를 갈며 분해하고 복수를 한 해 만에 하는 것이 정상적인 마음일 텐데 이상하게 차분했다. 양령은 떠나는 배를 타고서야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양령만이 알 것이다. 한편 세자를 충령으로 바꾼 태종이 약 한 달 만에 중대 발표를 하였다. 과인은 세자에게 보위를 물려주려 한다. 이번엔 진짜로 할 것이니 반대할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아라. 전국을 팔도로 나누고 각도의 관찰사를 파견해 군사 및 행정권, 사법권을 주어 다스리게 하라. 1417년 태종은 고려 말에 문란해진 지방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전국을 팔도로 관리하는 일원직 체제로 정비하였다. 이를 기반하여 국왕, 관찰사, 수령 백성으로 이어지는 행정체계가 완성되었고 관찰사 밑에는 부, 목, 군, 현을 두고 수령을 파견하여 지방제도 개편을 이루었다.